수능 37번. Evolution works to maximize the number of descendants that an animal leaves behind. 오케이.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진화가 작동한다고 있습니다. 진화가 작동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죠.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진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최대화하기, 진화라는 건 최대화하기 위해서 작동이 된답니다. 뭐를 최대화하냐? The number of descendants. 그렇죠. 자손의 숫자죠. 뭐, the number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하는 거, 이거. A number of는 비교해서 얘기했죠.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고요. 그렇죠. 얘는 descendants의 수죠. 단수 취급하고요. descendants의 숫자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descendants는 descendants인데, 뭐, descendants만 아무튼 하면 될 텐데, 자손, 후손인데, 뭐, 당연한 말을 관계사로 붙여놨습니다. 어떤 동물이 남겨놓는 후손이죠. An animal leaves behind 하는 descendants의 number를, 숫자를 maximize 하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evolution이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where가 뭐 뭐하는 where냐 물어보면 이건 마치 if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용상 where the risk of death from fishing increases as an animal grows. 그래서 여기 as는 때문에가 아닙니다. 뭐뭐 할 때죠. 뭐뭐 할때할때 뭐뭐 하는 동안이죠. 이거 시간의 as입니다. 어떤 동물이 성장을 하는 동안 뭐로 인한, 피싱으로 인한 데스, 주가, 이거 낚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낚시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곳에서인데, 증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동물이 자라는 동안 낚시질 당해서 죽는 위험이 증가하게 될 때, 낚시질 당하면 뭐, 그, 끝까지 못 살아보고 죽는 거잖아요. 피싱으로 인한 데스의 리스크가 increases 하게 되는 곳에서는 이란 얘기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evolution favors 진화가 더 좋아합니다. those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그것들 것들은 것들인데 that grow slowly, that mature younger and smaller, and that reproduce earlier. 그래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할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화가 좋아하는데 어떤 존재들을 좋아하느냐? 더 느리게 성장하고 더 어리고 작을 때 성숙하며 그리고 더 일찍 새끼를 낳게 되는 리프로듀스 재생산하던데 이게 오프스프링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손을 디센던트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더 일찍 교배해서 새끼를 낳고 더 어리고 작을 때 성숙되고 그리고 더 천천히 자라는 그러한 존재들을 진화가 좋아하니까 그런 이런 성향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게 된다. 어떤 종 안에서 하나의 종에도 약간 편차가 있잖아요. 하나의 종 안에서 더뭐 빨리 그로우하는 데도 있고 더 슬로울리하게 그로우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싱으로 인한 데스의 리스크가 인크리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진화가 이런 우리 뭐그뭐 다윈의 진화론에서 뭐 약간 뭐뭐 뭐 하나의 종 안에 뭐 약간 A 쪽의 성향이 강하고 약간 B 쪽의 성향이 강한데 뭐 지금 환경이 A 쪽에 더 많으면 이 B라는 성향을 가진 애들 도태돼 버리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일찍 grow slowly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 더 선택받게 된다 진화에 의해서. 예, 그다음 이어진 부분은 뭐 여기 B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정답 담소가 있죠. This is exactly what we now see in the wild. 그래서 이러한 일과 진화가 더뭐 빨리 뭔가 천천히 성장하고 더 빨리 뭐 새끼를 낳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이런 현상이죠. 이게 정답단서죠. 오케이.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를 들고 있네요. 예를 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관계사고요. 우리가 저 자연에서 뭐 야생 환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진화가 이러한 것도 이러한 도즈를 페이버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예로선 코드하고 그다음에 소 이렇게 보고 있죠. 전부 물고기 종류입니다. 뭐 대구 명태 할때그 대구 그다음에 이거 가자미죠. 이 물고기 종류 같은 애들은 S 안 붙이고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S 안 붙이고 복수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S 안 붙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가 S가 안 붙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캐나다만의 세인트 로렌스 캐나다만의 대구들은 begin to reproduce. 그렇죠.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At around 4. 오늘날은 대략 4살쯤 새끼를 낳기 시작한다. Reproduce earlier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교합니다. 40 years ago, 40년 전에는 코드가 had to wait, 기다려야만 했었다. Until 6 or 7. 6살이나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To reach maturity. 그렇죠. 뭐할수 있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리프로듀스 할수 있는 매추리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살이나 7살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4살쯤 새끼를 낳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얘기에서는 리프로듀스 얼리어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so in North Sea 뭐 북해에 있는 가자미들은 mature 성숙하게 된다. At half the body weight 절반의 몸무게가 되었을 때 They matured죠. matured. 그들이 1950년에 성숙하게 된 몸무게의 절반이 되었을 때, 몸무게 절반밖에 안 됐을 때, 이미 mature한 상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50년에는 한뭐 예를 들어서 뭐한 10kg 돼야지 mature가 되는데, 지금 한 5kg 안 돼도 mature 상태, maturity, rich maturity 하게 된단 말이죠. 가자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요거 보입니까? 요거 물음표? 그렇죠. 이러한 현상 더 진화가 이런 종들을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 이런 거 보이네요. 희소식일까? 이러고 있죠. 자, 이 문장은 뭐 원래 의문문이기 때문에 R의 위치가 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주어가 조금 긴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다 물음표 함으로써 그냥 뭐 대화체 의문문 같은 겁니다. 원래 뭐 우리 문어체에서는 여기다 놔야 되겠죠. 원래 정식으로는 Surely are these adaptations good news for species hard pressed by excessive fishing? 이러고 있죠. 확실하게 이러한 적응, 그렇죠. evolution에 의한 진화에 의한 적응이 희소식일까? 이 말이죠. Surely are they good news? 이 말이죠. Surely are they good news? 이것이 희소식일까? 누구한테? For species, 종에게. 좋은 종인데, 뭐 받는? 강한 압박을 받는 거죠. 강한 압박을 받는. 뭐에 의해서? 지나친 피싱에 의해서. 지나치게, 어업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막 잡혀가서 제명대로 못 사는 것에 의한 이런 어떤 강한 압박에 의해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스피시즈에게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이러한 적응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좋은 소식일까? 놓고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예상하는 말이 나옵니다. Not exactly.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Good news일까 해놓고 Not exactly 했으니까 희소식일까 해놓고 These adaptations이 good news일까 해놓고 Not exactly 했으니까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부각시키겠죠. Young fish produce many fewer 이런 얘기 나오네요. Many fewer eggs than large bodied animals and many industrial fisheries are now so intensive 이거 보이네요. That few animals survive more than a couple of years beyond the age of maturity. 그래서 어린 물고기들이 훨씬 원래 훨씬이라는 뜻으로 much를 써야 되는데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보니까 many로도 훨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훨씬 더 적은 알을 낳게 된다. 비교하고 있죠. 여기에 비교급 나왔으니까 누구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보다 그렇죠. fish 대신 온 거죠. 어린 물고기들이 large bodied fish보다 animals보다 many fewer eggs를 produce 만들게 되고. And 그리고 many industrial fisheries 많은 산업적 업이 이제는 원인과 결과죠. 너무 뭐해서 너무 excessive해서 intensive해서 너무 지나쳐서 너무 집중적이어서 뭐 코드를 막 싹쓸이하고 소를 확 싹쓸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부정적이죠.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이거 해석 부정적으로 해도 살아남는 동물은 거의 survive하는 녀석은 거의 없어. 뭐 이상?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뭐를 넘어서?
그렇죠. 성숙 연령의 성숙된 나이를 beyond 넘어서 2년 이상 survive 하는 녀석은 few해, 희귀해, 거의 없어. 성숙 단계 지나서 2년 이상 살아남는 애 거의 없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진화가 더 빨리 성숙해야지 새끼를 낳고 하는데 자꾸 뭐 잡혀가 버리고 잡아먹히고 막 이러니까 피싱 당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거의 살아남는 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다고. 또 together this.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 2년 이상 막 너무 빨리 so intensive한 fishery 때문에 또 excessive한 fishery 때문에 2년 이상 남는 것이 없는 이러한 현상이 함께 의미한다. 이런 일이 무슨 의미냐고? 무슨 영향을 끼치냐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 이아 데디아죠. 데디아를 there are fewer eggs and larvae to secure further generations. 그렇죠. 거의 없다는 얘기죠. 더 적은 알과 유충, 뭐 매추리티에 도달하기 전인 상태죠. 매추리티 도달하기 전인 상태에 더 적단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한 X와 뭐 하기 위한 larval? 확보하기 위한이죠. secur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동사로 사용되면 확보하다, 보장하다, ensure, secure 이듯이요. 더 이상의 다음 세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세대를 secure 하기 위한 X와 larval가 퓨어하다라는 의미다. 다음 세대 보장하기가 힘들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the amount of young produced today is 그렇죠? 뭐 이런 구조죠. 그래서 오늘날 생산된 새끼들이란 뜻이죠. 새끼들, 어린 것들. 그래서 오늘날 생산된 어린 녀석들이 그 양이 is a hundred of or even a thousand times less than in the past. 그 과거에 비해서 100 또는 심지어 천배 이거 배수사 비교죠. less 넣어서 반대 비교하는 거고요. 100 또는 심지어 천배 더 적다. 오케이. 아, 요런 구조가 아니군요. 그렇죠. 어린 것들이 생산한, 오늘날 생산한 양이죠. 새끼들이 좀더 매출이 좀 쪼만한 애들이죠. 쪼만한 애들이 오늘날 생산하는 어떤 양. 여기에 양은 뭐, 에그와 라바의 양이죠. 어쨌든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어마운트가 주어져. 양의 100 또는 심지어 1000배 더 적다. 과거에 비해서. 분사구문이죠. 하면서. put A at risk죠. 전체 구조는 put A at risk. A를 어떤 그레이브급의 리스크에 처하게 하면서. 그레이브의 뜻은 명사로서 먼저 만나본 뜻은 무덤이란 뜻인데, 무덤 위험? 아, 엄청난 위험. serious risk 이 말이죠. at serious risk, at grave risk. extreme risk. 이런 뜻이죠. 뭐 하면서 종의 생존을 grave risk에 놓고 또 뭐도 Fisheries dependent on the species죠. 그래서 그 종에게 의존하고 있는 어업이죠. 그 종에게 의존하고 있는 어업과 그 다음에 종의 생존 이두 가지죠. A와 B 둘 다를 at grave risk에 쳐넣으면서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 너무 익세시브한 피싱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익세시브하게 피싱을 하게 되니까 애들이 너무 뭐덜 자랐는데 뭐 새끼를 낳게 되고 막 이래요. 덜 자랐는데 새끼 낳으면 아직도 뭐잘 살고 있는 거네. 그래도 새끼 낳으니까 다음 뭐 걔는 새끼 자라면 우리 잡아먹으면 되잖아 이랬는데 적은 녀석은 훨씬 더 적은 새끼를 알이나 이런 자손을 더 적게 남기게 되고 그럼 갈수록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종 자체의 생존, 서바이벌이 위험받게 되고 거기에 디펜던트하고 있는 어떤 피셔리 같은 뭐 피셔리뿐만 아니죠. 다른 것들 농업이 같은 것들 재배해서 뭐 잡아서 포획해서 이렇게 잡는 것들은 다들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다 멸종하게 돼서 못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